육조단경 16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곳과 모든 때에 순간순간 어리석지 아니하고 늘 지혜를 행한다면 곧 반야행입니다. 한순간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순간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반야를 보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지만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습니다. 늘 스스로 나는 반야를 닦는다고 말하고 순간순간 공을 말하지만 참된 공은 알지 못합니다. 반야는 모습이 없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곧 반야입니다. 이와 같이 안다면 곧 반야의 지혜라고 읽었습니다. 모든 곳과 모든 때에 순간순간 어리석지 아니하고 늘 지혜를 행한다면 곧 반야행입니다. 이제 말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말이고 그 반야행이라고 우리가 반야다 뭐 어리석지 않다 이제 지혜다 이제 이런 말 하는데 반야와 지혜는 같은 말입니다. 인도말 뭐 우리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같은 말이고 어리석지 않다는 건 지혜를 또 하는 말이니까 결국 같은 다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보다도 지금 뭐 지혜니 뭐 반야니 어리석음이니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할 때 실제로 지금 말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지금 이거 말이에요. 말을 하든 안 하든 뭐 반야가 뭔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지금 이거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죠. 이 일 하나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쿵 저렇쿵 뭐 무슨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 저런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뭐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알든 모르든 그 관계없고 지금 이거는 언제든지 변함이 없고 달라질 수가 없고 한결같고 이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변동이 없어요. 그냥 항상 이 일이고 항상 이 자리고 늘 이것밖에 없죠. 지금 이걸 말해요. 이거 하나 이 일 하나 요게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거 먼저 막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아 지금 이겁니다 이것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말이 여기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지금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래밖에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속일이라면은 무엇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여기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바로 이거니까 바로 지금 이거기 때문에 뭐 언제다 시간이 어떻다 뭐 장소가 어떻고 뭐 모양이 어떻고 뭐 이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바로 지금 이거지 이거 하나. 하여튼 요겁니다. 마음을 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거라고. 우리는 자꾸 마음 공부한다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 뭐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이런 말을 이런 질문을 마음을 낸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망상이에요. 그게 이제 이미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얘기거든. 이거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00만 불은 1mm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냥 바로 이거라고. 그냥 바로 이거라고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있는 그대로 지모 달리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말을 할 수 그냥 이거 다라고 이제 이게 이제 입으로는 사실 이게 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심전심이란 말을 하는 거거든. 입으로는 말로선 표현할 수 없다 이거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이게 이제 하면 마다하면은 뭐 저절로 이거는 뭐 통지수로 빠져버리거든. 그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린 지혜다 그러니까 뭐 손에 쥐고 있는 뭐 보석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할 일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끄달릴 일도 없고 뭐 밝고 어둠이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어리석고 지혜롭다 하는 그런 차별조차도 사실은 여기는 없어요.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그냥 이 일 하나라.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듣고 또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있는 이대로를 받아들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망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뭐 현존이니 뭐 그런 소리 하거든. 지금 이 순간 뭐 지금 여기 뭐 모든 게 있는 그대로 뭐 진실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바로 망상이라.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망상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은 말이 아니고 그냥 통하면은 그냥 이거거든. 통한다는 말조차도 사실은 이게 쓸데없는 소리거든. 그냥 바로 이거지. 바로 이것뿐이지 다른 일이 없어요. 바로 그냥 이거지. 이게. 근데 마음을 내서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잘해야지 이러면 그게 벌써 그게 망상하는 겁니다. 잘해야지 하는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잘한다 못한다 무슨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다 망상이거든. 생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냥 이거라고 바로 이거죠. 이게 이제 반야라고 이제 이름을 그래 붙이고 반야 뭐 번역하면 뭐 지혜라 그러고 공이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과 모든 때 순간순간 어리석지 아니하고 늘 지혜를 행한다. 여기에 자기가 이걸 한번 체험을 하고 여기에 또 이렇게 이제 통하면은 그냥 무심코 살아가는데 그런데고 막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뭐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내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노력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무심코 뭐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살듯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도 항상 이 자리고 항상 이거여서 다른 일이 없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과 모든 때 순간순간 어리석지 아니하고 이러면 이게 잘못 읽으면은 아 내가 항상 어디서든지 정신 차리고 지혜롭게 깨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말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작이기 때문에 그건 반야가 아닙니다. 그건. 반야는 무위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턱 체험이 되고 이 속에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소처럼 사는데 근데 항상 이 속에 있고 항상 뭐 다른 일이 없어고 막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공부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것은 반야지혜라는 것은 저절로 나타나고 저절로 실현되는 거고 저절로 항상 있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일은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위법이라고 하지. 해야 될게 있으면 이게 유위법이거든. 조작이 돼가지고 뭐 쓸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란 말이야. 하여튼 여기에 통하고 이게 뭐 여기 참 이게 말을 못 하겠어. 아 그냥 이건데 통한다라는 말도 사실 이게 지나친 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건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은 딱 요일 하나뿐인데 여기에 무슨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라. 바로 이거뿐인데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뿐이라고. 여기 이게 어떻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붙이버리면 그만하게 전부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뿐이라고. 그냥 이것뿐이라고. 예, 그냥 이것뿐이고 이것뿐이면 그냥 아무 일이 없지. 예. 그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뭐 달라질 게 없어.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과 모든 때에 순간순간 어리석지 아니하고 늘 지혜를 행한다면 지혜를 행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아 내가 지혜를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혜라는 것은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깨달음이니 반야니 우리 본래 면목이니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그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라는 게 없어지고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게 반야고 공이고 예? 본래 면목인 거예요. 법은 법 스스로가 드러나서 이렇게 증명이 되지 내가 법을 그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게 없어지면은 법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이지. 이 일이거든, 이거 하나. 예. 이게, 예. 늘 지혜를 행하면 곧 반야행입니다. 한순간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진다. 이제, 하여튼, 뭐, 이런 말도 이게 이제 말로 보면 참 오해하기 쉬운데, 한순간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순간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긴다 그랬는데, 실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직 여기에 통하지 못했을 때는 반야라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계속 그 헤매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걸 체험을 하고 이 속에 통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늘 이제 반야 속에 있죠. 있는데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이렇게 망상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생각이 아무리 망상을 하고 습관적으로 온갖 망상을 해도 마음이 한번 이 속에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통시함 빠지게 되면은 그게 그 문이 다시 닫히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보면 아무 일이 없고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데 마음에 아무 일이 없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쭉 지나면서 보면은 생각도 망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별 효과가 없으면은 망상도 점차 안 하게 돼. 안 하게 되고 뭐 원래 아무 일이 없는 자기 마음 그 귀에 이제 익숙하게 되죠. 이 생각이란 놈은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생각을 쭉 따라가면은 생각이 끝없이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무심하게 뭐 일어나든가 말든가 안 따라가면은 일어났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생각은. 그러니까 뭐 그냥 그야말로 호수에 물결이 일다가 사라지듯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생각을 하든 말든 거.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 탁 있게 되면은 끝없는 허공 속에 단단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생각을 하든가 말든가 뭐 상관이 없어. 뭐. 생각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뭐 생각을 뭐 거기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한순간 들이 있어가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순간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깁니다 하는 것도 이게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이제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반야를 보지 못한다.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생각에 매달려 있으니까 끊임없이 막 온갖 잡다한 일들이 생겨서 그 막 그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뭐 이제 뭐 하여튼 뭐 편하지 않죠. 안심인명이 안 된다고. 마음이 딱 안정이 되고 가라앉아가지고 아무 일이 없이 그럼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반야를 못 본다고 하는 게. 근데 이 반야는 하여튼 그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것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가라앉을 마음이 막 없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말이에요. 가라앉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그렇게 할 마음이라는 게 막 없는 것 같아.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막.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모든 일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그를 보면 억지로 얘기를 하죠. 막 그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려면 이게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반야를 그렇게 막 헤매다닌다고 이게 통하지 못하면 뭐 당연히 반야를 못 보는 것이죠.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지만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게 꽉 막혀가지고 이게 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으로야 뭐 책에 쓰여 있는 글자를 외우는 거니까 반야 반야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마음이 확 한번 동시에 빠져서 막 싹 열려가지고 이렇게 텅 비어버리지 않으면은 아무 일이 없게 되지 않으면은 그 반야라는 건 다 이제 입으로만 하는 그런 우리 선의 그 구두선이라는 게 구두선. 구두라는 것은 입이란 뜻이거든요. 구두라는 입이란 뜻이에요. 구두선이 입으로만 하는 선. 그런 짓 그렇게 돼버리죠. 입으로 마음 공부를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한번 이렇게 통해서 일이 없어지고 막 하여튼 이런 일이 있거든요. 걸림없이 확 통해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없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체험을 한번 이거지 이거 하나. 하여튼 이것뿐이에요. 뭐 아무 다른 게 없습니다. 늘 스스로 나는 반야를 닦는다고 말하고 순간순간 공을 말하지만 참된 공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우리가 공이라는 글자를 보면 비루공자거든.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텅 빈다. 마음이 텅 비어서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공은 공이 뭡니까? 색입니다. 색. 반야신경에 딱 나와 있잖아. 공이 뭐요? 공적시색. 색이다. 공은. 공은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오해고 착각이고 망상인 거예요. 분명히 반야신경에 나와. 공이 뭡니까? 공적시색. 색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걸 체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또 체험을 해보면은 그냥 이 온갖 세상 물질적인 게 그대로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 색이지. 색이 공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체험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공적시적 색적 시공이라는 말이 아무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얘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 근데 그걸 이 체험이 없으면은 공이다. 불교는 뭐 공이 다 근본이니까 모든 걸 다 놔버리고 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뭐 텅 비면 된다고 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거요, 이거.
절대로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통하면은 이거라 하고 이거 안 하라고 말이야. 통한단 말도 내비리고 바로 이거다 하고 일 안 하지. 일 하나가 그럼 여기 한번 체험이 되면은 체험이 되면은 저절로 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다 살아요. 많은 일이 다 있는데 근데 아무 일이 없어. 막 아무것도 없고 그 이게 공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순간 공을 말하지만 참된 공을 알지만 말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뭐 어디 신문 보니까 뭐 신문 기사에 그런 게 있대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머리가 IQ가 높은 사람이 독일의 문학가 괴테라고 그러대. 뭐 IQ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무리 IQ가 높아도 머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확 이렇게 화령관통이라고 화령관통 확 열려가지고 막 텅 여기 한번 확 끌리면서 통하는 이 하여튼 이거를 여기에 한번 이 체험이 없으면은 부처님이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공이란 말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공은 텅 비었단 말이 아니에요. 반신경에 나와 있잖아. 공적시색. 공은 바로 물질이다. 여기 딱 나와 있거든. 공이 텅 비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실제 얘기 딱 체험하면은 그런 공적시색, 색조시공도 쓸데없는 소리야. 정확한 말도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자기가 얘기하면 통해보면은 저절로 모든 것은 명백해져요. 이게 이거라, 이거. 알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야. 바로 이거. 이게 하나뿐이에요. 바로 이거라고, 바로 이거. 이게 하나뿐이야. 뭘 생각을 하고 알고 하면 안 맞습니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 머리로 알려고 하면은 절대로 여기에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 나는 반야를 닦는다고 말하고 순간순간 공을 말하지만은 참된 공은 알지 못합니다. 반야는 모습이 없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곧 반야입니다. 반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건이 따로 있질 않다. 여기에 통해서 막 걸림이 없게 된 이거를 반야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 곧 반야다. 그게 지금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거라고요. 일이지 딴 게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불교를 교리적으로 수년간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뭐 육바라밀이니 뭐 이런 걸 보면은 아, 저게 뭐 저런 수행을 뭐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뭐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선정바라밀, 인욕바라밀 해가지고 무슨 그쪽을 열심히 육바라밀을 잘 닦아야 되는가 이래.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육바라밀 중 여섯 개인데 여섯 개 중에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실천을 하려면은 육바라밀 중에 예를 들어 지게바라밀 하나라도 저거 하나만 했는데도 얼마나 저게 힘이 들을까. 아마 맥이 탁 불려가지고 이 불교 공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선을 뜯고 보니까 마음이 부추고 자기 마음 한번 깨달으면 다 끝나.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육바라밀을 하나하나 다 열심히 닦으라 이러면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 깨달으면 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희망이 딱 생기는 거죠.
내 마음이니까 내가 뭐내 마음을 깨닫는데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어.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뭐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자기 마음 한번 깨달으면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이 정말 이제 이 불교로 치면 희망이죠, 희망. 육바라밀, 뭐 또 저기 남쪽 수행자들처럼 뭐 온갖 무슨 뭐를 수행을 다 해라 그러면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불교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못하죠. 근데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돼. 마음은 평소에 늘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을 깨달아야 돼 이러면은 희망은 있는데 막연하고 막막한 거예요.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은 아닙니다. 내 마음은 그 생각이 내 마음이냐. 느낌이나 감정, 기분 뭐 이런 게 내 마음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이게 막연하고 막막하죠. 그렇지만은 내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항상 있는 거니까 비록 막연하고 막막하지만은 어쨌든 내 마음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내한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마음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괜히 뭐 육바라밀이 어떻고 저쩌고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 하나만 깨달아 이렇게 한 번만 통하면은 저절로 모든 게 다 밝혀져요. 저절로 모든 것이 밝혀져. 경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경험들이 여기만 한번 통하면은 저절로 다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정해상수, 뭐 정인해니, 뭐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또 뭐 공무변, 식무변, 공이 끝이 없고 식이 끝이 없고 뭐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비상, 비비상이란 말을 왜 하는지 다 저절로 알 수가 있어, 그거를. 이 마음 하나에만, 이것만 딱 통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뿐이라고. 여기 한 번만 딱 통하면 돼요. 일일입니다.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거든. 바로 이거. 단 생각으로는 안 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일 하나뿐이라고. 이거 하나뿐. 이 일 하나뿐.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부를 뭔가 열심히 해보자 하고 막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막 뜻을 내가지고 마음을 내가지고 막 달려드는데 이 공부를 하려고 조금 하다 보면은 그게 전부 헛된 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 노력을 하고 뭘 막 열심히 하고 이 소용이 없구나 이제 그런 입장이 되지. 근데 분명히 딱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딴 거 없다. 바로 이거다. 딱 그렇게 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멀리진 않은 것 같아. 가까이서 느껴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확 하고 이제 시원하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제 뭐 그야말로 그런 걸 표현한 말이 있죠.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대종고 스님이 한 말이 있거든. 이 불법을 공부를 해서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고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일주일 굶은 강아지가 말이야 요 앞에 화로 위에 개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야. 강아지 밥이 보글보글 여러 가지 막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입을 댈 수가 없어. 뜨거워가지고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딱 들죠. 바로 이겁니다. 이러면 뭔가가 금방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가 이제 거의 말하자면
우리 물이 끓는 거로 치면 한 90도 좀된 거라, 그게. 조금만 더 끓으면 이제 100도 되면 끓어 넘치거든. 근데 90도쯤 돼가지고 그 시간이 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끈기 있게 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90도에서 다시 80도, 70도로 떨어지진 않고 끈기 있게 불을 계속 지피면은 언젠가는 100도가 돼요. 이게. 공부, 이거는 뭐, 그럴밖에 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하여튼 이것뿐이요. 이 하나뿐이요, 하나뿐. 예. 이 하나뿐이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뿐이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말도 사실은 뭐 쓸데없는 소리죠. 하여튼 이게 하나뿐이요, 하나뿐이요. 예. 그럼 저절로. 어쨌든 체험이 돼야 됩니다. 체험이 돼야 자기한테 뭐, 아이고, 부처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이제, 예, 참으로 이제, 우리 불법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반야는 모습이 없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곧 반야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고, 뭐, 어리석은 마음이고, 그런 걸 따질 것도 없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한번 체험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다면 곧 반야의 지혜라고 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깨닫는, 뭐, 이거는 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이렇게 깨닫는다면 이게 바로 반야의 지혜다. 예. 무엇을 일러 바라밀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인도 말로서 당나라 말로는 도피한, 저언덕에 도달한다. 는 뜻이고, 그 뜻으로 말하자면 생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언덕에 도달한다 하는 것은 생멸, 이 언덕이라는 것은 생로병사, 윤회하는 걸 우리가 이 언덕이라고 그러고 생멸에서 벗어나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열반이니까 저 언덕이다. 뭐 말로는 이제 그 뜻으로는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니 마치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일러 이언덕이라고 합니다. 경계에서 벗어나면 생멸이 없으니 마치 물이 늘 통하여 흐르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일러 저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물을 비유로 이제 들어서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니 마치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고 경계에서 벗어나면 물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통해서 흐르는 것과 같다.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뭐 한강을 가서 봐도 그렇고 뭐 어디 바다를 봐도 그렇고 물이란 거는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물결이 일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그렇죠. 바닷물도 흐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부니까 물결도 이르고 뭐 물이란 게. 근데 이제 그 물을 볼 때 물결을 보면은 끊임없이 모양 변화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물결은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서 물을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 물결이 보이죠. 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 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의 본성이라는 것은 정해진 모습이 없는 거잖아요. 물은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고 흐르는 게 본성이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비유로 든 겁니다. 이 마음의 비유로 물을 노자 도덕경에도 그 돌을 물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선 약수라 해가지고 돌은 상선이랑 돌을 가리키는 거거든. 물과 같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마음을 물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모습이 나타날 때는 어떤 겁니까? 생각한다든 생각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뭐 느낌이나 감정이나 하여튼 뭐 어떤 그런 뭔가를 알 때 그거는 마음의 물결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거든.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물결입니다. 근데 본래 마음은 물 본래 물은 정해진 모양이 없고 그냥 끊임없이 흐를 뿐이듯이 본래 마음은
정해진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모습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뭐 끊임없이 흐른다 뭐 그래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은 가장 비유입니다. 비유 물은 비유고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끊임없이 흐르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역시 하나의 생각이지 진짜 빼기 마음이 아니거든. 물은 객관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내한테 내 마음이 객관적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과 나라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객관적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통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통한다 이게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한번 생생하게 하면 응? 체험이 돼야 된다는 말이야. 이게. 그냥 이거지 이거. 이거. 그러니까 마음은 절대로 객관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뭔지 알았다 이러면 그 마음을 객관화 시키고 있는 거거든. 그건 완전히 망상이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망상이지 그거는. 나와 내 마음이 절대 둘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압니까? 그러면 아는 나와 알려지는 내 마음이 뭐 아는 나 이걸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통할 때는 이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알듯이 그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확 통해 가지고 걸림이 없이 그리고 온 천지가 이렇게 다 살아있고 명백하게 되죠. 우주가 산 게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온 우주가 한 게 살아있는 마음이요. 그냥 일 하나뿐이라고. 그냥 이런 말도 사실은 뭐 온 우주가 한 게 살아있는 마음인데 이게 또 사실 맞는 말은 아니니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러니까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갈고 닦고 뭐 어떻게 만들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행이죠.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부 망상이라고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만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망상이야. 그거는 나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나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되면은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그게 기다리며 그러면 걸림이 없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그 세속에서 뭐 명상을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는 식으로 꽃밭 가꾸듯이 말이야. 집안 뭐 어디 정리하듯이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가꾸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전부 외도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불의법이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뭐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고 가꾸어 가고 뭐 정리해 간다 이런 가르침은 깨닫고자 하면은 절대로 그쪽으로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와 내 마음이란 게 둘이 되면 안 돼요. 내 마음 바깥에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나라는 건 망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것뿐이라고 나도 없고 내 마음도 없고 그냥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그냥 이거 하나뿐이라고 걸림이 없어 안팎이 없어요. 마음이라 나라과는 뭐 핵심 중심이 있고 그 주위에 내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잖아. 중심에 내가 있고 그 주위에 내 마음이 있고 또 그 뭐 밑바탕에 나라는 육체가 있고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망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와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이름이 다를 뿐이고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고 개념일 뿐입니다. 그냥 이거라고 이거.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뭐 헤아리고 분별할 거 없어. 그냥 이것뿐이라고. 그냥 이 일 하나뿐이란 말이야. 이 하나뿐. 응? 이거 하나뿐이라고. 이거 하나뿐이란 말이야. 그냥 이것뿐이에요. 하여튼 이게 한 번만 와닿으면은 그만 자기가 경험이 되니까 뭐 무엇을 일러 바라밀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인도말이다. 파라미타. 어? 뭘 바라밀은지 파라미타라. 인도말이죠. 당나라 말, 중국말 한자로는 이제 도피안이라고 그러는데 도는 이제 도달하다 이 말입니다. 전득에 도달한다. 그 뜻은 생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언덕, 저언덕, 찬, 피안 뭐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통하지 못하고 통이지 빠지지 못하고 걸림없이 이렇게 안팎이 없이 그 걸림이 없어지기 전에는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항상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안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이언덕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통해버리면 안팎이 없어요. 육체에는 안팎이 분명히 있잖아요. 살갗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에 있고 밖에 있는데 마음에는 안팎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바깥이라는 게 없습니다. 안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여튼 이게 통하면은 근데 이제 이게 통하기 전에는 항상 자타불이 이러면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내가 있고 여기 내가 있고 저기 남이 있는데 나와 남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둘이 아니 될까 그걸 연구를 하는 거라. 근데 이미 나가 있고 남이 있는데 이미 둘인데 아무리 연구해 봤자 그건 불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나다 남이다 하는 그런 분별 자체가 성립이 그게 깨져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미 분별하고 있으면서 에? 나와 남이 어떻게 에? 나와 저 남이 어떻게 둘이 아니게 될까 또 뭐 바깥에 사물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러니까 아 여기 내 마음이 있고 저 밖에 사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가 되지 하고 막 연구를 하거든. 이미 둘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그건 해결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미 망상 분별을 하고 있으면서 무 분별을 벗어난 걸 추구를 해봤자 그게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여기에 통하면은 애초에 그런 분별 경계선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애초에 분별이 없는 그렇게 이제 통해버리면은 아무리 뭐 말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듣고 당신은 듣고 이렇게 해도 나도 없고 남도 없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듣고 당신은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도 없고 남도 없게 돼야 그게 마음 우리가 마음은 그게 끝이 없다니까. 가가 없습니다. 바깥이 없다 이 말이야. 여기에 통하면은 그래서 여기 통해서 걸림이 없이 없게 되고 끝이 없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아무리 뭐 자타불이고 뭐 안팎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봤자 그 뭐 생각으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통해지면은 저절로 생각으로는 우리가 뭐 내 몸이 내 몸을 알았고 우리가 망상을 하니까 집착을 하니까 아 내가 있고 여기에 컵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내가 있고 할 때도 내가 없고 컵이 있고 할 때도 컵도 없고 그냥 한결같이 끝이 없고 걸림이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이거 하나뿐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허공처럼 걸림없이 통해져야
마음의 장애가 사라져야 그게 이제 그걸 일러서 뭐 자타불이 안팎이 없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주상 보시라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지 생각으로는 그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확실해져야지. 그러니까 불이법이라든지 경계가 없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말입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대상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바깥으로 보이는 대상이 컵은 컵이고 시계는 시계인데 시계와 컵이 둘이 아니게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럼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근데 컵을 컵이라 할 때도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시계를 시계라 할 때도 마음에는 시계라는 물건이 없어. 그래서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고 할 때는 이 마음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근데 겉으로는 분명히 시계는 시계고 컵은 컵이지 그걸 어떻게 그걸 못 다르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시계를 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뭐 컵을 보고 뭐 시간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예요.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하면은 이게 분명히 주면은 그냥 이뿐이에요. 이뿐. 뭐 이런저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나를 하여튼 이거 하나. 이거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똥막대기니 잣나무니 뭐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동사는 머리로 간다 삼배가 서건이다 베리베리 소리를 다 한 거죠.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한 겁니다. 이걸 딱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말씀과 조사의 말씀이 다만 요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부처, 도, 뭐 선, 전부 이거 하나, 일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분명해져야 돼요. 하여튼 이거지. 제가 여기서 무슨 지식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뭘 모르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저도 지금 잘 모르지만은 저한테 있는 거 이거 알 수는 없어. 이게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분명하거든.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려서 똑같이 한번 이렇게 막힘없이 한번 확 한번 이렇게 통해 보시라고. 원중무예하게 한번 원중무예 막힘없이 한번 확 한번 이렇게 통해 보시라고. 이거 가르쳐 드리는 걸 이거는 머리로는 알 수가 없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딱 요거 하나 가지고 계속 설법을 해드리고 있는 거지 딴 거 없습니다. 설법이란 거는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걸림이 없이 다 통하도록 이끌어 드리는 거 이거지. 뭐 지식 필요 없습니다. 지식 뭐 알 필요 없어요. 새로운 사실을 뭐 우리가 아는 뭐 알면 뭐해. 뭐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에 통해야 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지 나니 마치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일러 이언덕이라고 하고 경계에서 벗어나면은 생멸이 없으니 마치 물이 널 통해서 흐르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일러 저언덕이라고 한다. 이런 말도 자기가 여기에 통해야 그 뜻을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모르는 겁니다. 문자가 이해가 되더라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어떤 아프리카의 과일 엑스라는 과일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걸 먹어보고서 그 과일은 달다
우리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 과일을 먹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비록 달다 했지만은 모르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어보면은 아, 이 맛을 달다고 그 사람이 말을 했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이 이해가 되고 그 말뜻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거라고.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은 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말뜻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깨달음, 반야니, 보리니, 이런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자기가 그 말을 이해를 해도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아, 이게 뭐, 저게 무슨 말인지, 말은 뭐 저렇게 하는데 실제 저게 어떤 말인지, 그건 모르는 거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경험해보시라고 계속 이걸 가르치더니 이거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학자들처럼 경험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모르는 말을 그냥 머리로만 익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선적이죠, 사실은. 세속적인 일이라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쪽 마음 공부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고 그 위선적인 거죠. 오로지 직접 경험을 해서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를 해야 저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라 말이야. 이거 하나죠. 하여튼 이걸 막 그냥 이것만 분명해지면 저절로 이건 막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밀이라고 읽었습니다. 도반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외우는데 바로 외우는 그때에 허망함이 있고 잘못됨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실행한다면 이것을 일러 참된 본성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건 다 헛된 것이고 실제로 이게 자기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실제가 돼야 돼. 이게 실제가 돼야 돼.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실제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제대로 알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뭐 의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거든. 이것이 체험이 되면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대로 막 드러나기 때문에 온 천지에서 자기 마음이 자체가고 막 전부가 이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망상이 생각이 어떻게 그걸 숨길 수가 없죠. 마음 자체가 이걸로서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일 하나 이거지 뭐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게 한번 와닿으면 되는 거지. 하여튼 오로지 지금 일 하나.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이거 하나. 다만 이거 하나입니다. 요일 하나.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 게 없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요. 생각을 가지고 구경, 생각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나무 일처럼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깨달아서 체험을 하면은 안팎이 없어. 온 천지하고 막 자기 일이요. 우주 전체가 자기 살림살이가 돼. 근데 생각을 하면 우주 전체하고 나무 일처럼 돼.
자기는 무슨 생각하는 자기는 우주 바깥에 따로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 그게 망상이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로 이거야, 이게 하나. 어? 이걸 하나 뿐, 이거 하나. 이거라고, 이거 하나. 안팎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라고. 이걸 뭐 평상심이 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자꾸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이 가르쳐 주려고 다만 요걸 하나 마음이라 하든 도라든 부처라든 법이라든 뭐 반야라든 진여라 그러든 이겁니다. 지금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이름과 상관없이 다만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이 하나.